첫 번째 마셨던 술잔이 다이긴조였잖아요. 다이긴조. 네. 쌀알을 60%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깎아내야 되니까. 아. 네. 알갱이 조금만 가지고 담그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곱고 순도가 높아서 아까 우리 먹었을 때처럼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럽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이긴조. 다음은 이제 준마이거든요. 준마이. 준마이는 순미예요. 100% 쌀. 100% 쌀로 만든 준마이. 거. 네. 요거 준마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준마이. So can I try? 아, 자, 2번째 오사케가 こちらね 70% 精米の純米酒になりますね 70%? はい 70% はい 이 집은 술 인심이 넘치네 이렇게 찰랑찰랑 까득까득 다이긴조하고 다르네 네 얘는 좀 맛이 단맛도 단맛대로 살아있으면서 목넘김도 목넘김대로 좋고 향도 풍기고 했거든요? 근데 얘는 단맛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? 전체적으로 그 모든 감동의 크기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에요. 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다이긴조. 다이긴조 고르겠어요. 네. 왜 다이긴조가 더 비싸고 만들기 힘들고 고된 작업인지 알 것 같아요. 실은 요거 다음에 마실 술이 준마이 나마 순쌀주인데 생주 살균하지 않은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먹었던 주마이보다 향이 조금 더 살아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한번 이거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네네. 생주? 알코올 도수도 18도도 高めになっております 18 하이. 얘는 살균을 안 한 거 그 차이가 있으니까 다름을 한번 느껴보실까요?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이긴조도 생주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잠깐만요. 다이긴조가 내 취향이다. 못 이기죠. 다이긴조네.